자, 여러분들, 휴이경님, 바로 휴휴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청자 참여를 해주십니다. 도대체 얼마 만에 또 시참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시들모 공식 휴이경님. 아유, 휴휴님 반갑습니다. 아, 예,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정말로. 예. 아이고, 그동안 좀잘 지내셨어요? 바쁘셨나요? 이런저런 뭐 바쁜 일도 있었고, 지금 이제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강원도 이렇게 동해안 쪽에 잠깐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 한몇달 있다가 이제 다시 이사를 할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 동해안 쪽에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운이 또 장난이 아닌 곳인데, 그곳에서 또 통화를 하고 계시는군요, 휴휴님. 자, 일단은, 자세한 거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거는 뭐, 말씀하실 수 있을 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예, 맞죠? 네. 네, 그러면 오늘 휴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경험을 하셨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치네요. 레츠고! 길이십니다. 휴휴죠.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어느 겨울에 했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네. 신문 배달을 하다가 겪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신문 배달, 예. 네. 제 이야기가 뭐 늘상 그렇듯이 뭐 대단한 결말이 있다 할 정도의 스토리는 없었는데, 오늘도 특별한 결론은 없었고, 단지 좀 찝찝한 게 오래 갔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달 정도 됐었던 이 기간 중에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 겪었었던 몇 가지의 그 순간순간들, 그러니까 짧고 굵은 에피소드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이 에피소드가 각각 따로따로 나오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연결이 되는지 아닌지는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 미술 학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저희 집 형편이 좀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비를 내주시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대로 그림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내 손으로 벌어서 다녀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당장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게 됐었고, 이때가 마침 겨울방학을 몇주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 지금 시작을 하면 거의 방학 시작과 동시에, 아, 학원 다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학원을 가겠다라고 하니까는 처음에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왜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좀 하셨었지만은, 막상 학원비를 이제 지원해 주시기에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내심 미안한 마음이 좀 드셨는지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빨리 학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급했는지 어떤 여유를 가지고 좀 알아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당시 제 상황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할수 있었던 게이 신문 배달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학생분들이 쉽게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뭐그 시절에는 아니면 그 지역에 알바 자리가 많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었던 건지, 아무튼 뭐 다양한 그런 것을 찾지 못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구인구직 신문에서 저희 집하고 제일 가까운 신문 배달업체 공지문을 찾았어요. 연락을 해서 이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 사장님이 그럼 직접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50대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사장으로 계셨었고, 네. 저는 그날 남자 사장님하고 간단하게 면접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이때 사장님은 어디에 사는지, 뭐 오토바이를 탈줄 아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물어보셨었고, 저는 그 배달 업체하고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 주택들로 이제 붙어 있는 골목을 좀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어디 어디 쪽에 산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안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구루마라고 하나요? 그 바퀴 두개 달린 작은 캐리어, 거기에다가 이제 신문을 싣고 걸어 다니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아, 자전거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면 당연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신문 수를 많이 주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일단은 80부 정도만 배달을 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많이 버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었던 게 대충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당시 그 학원비하고 거의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배달해야 되는 그 지역은 저희 집 근처였기 때문에 아 괜찮다, 익숙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름 만족하면서 면접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다음 날부터 이제 배달을 시작하기로 했고, 한 새벽 4시 정도까지 나와봐라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첫날부터 당연히 저 혼자 막 이제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배정받은 이 지역을 그 사장님 부부 중에서 그 여자 사장님하고 같이 걸어 다니면서 배달해야 되는 집들 그 순서, 그 다음에 신부수, 뭐 종류, 이런 것들은 배우면서 이제 인주인계를 받게 된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 근처, 이 지역은 뭐 아파트 뭐 이런 것처럼 고층 건물은 이제 하나도 없고, 한 70% 정도가 그냥 단독주택. 나머지는 뭐 상가 건물, 뭐 중간중간에 빌라,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들을 차례대로 돌면서 인수인계를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나름 착실하게 뭐 집들도 외우고 같이 다니고, 예. 뭐 생각보다 빨리 이제 인수인계가 된 것 같았고, 며칠 안 되는 이 기간의 말미쯤에는 제가 직접 저절로 이제 외워지기 때문에 배달을 제가 직접 하고, 그 사장님께서는 제가 뭐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때만 옆에서 좀 다시 체크해주는 그 정도였어요. 뭐 예를 들면 101호에 신문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102호에 놓으면은 아 102호 넣어야 된다. 아니면 뭐 스포츠 신문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신문을 넣으면 아 이거 스포츠 신문이다 이렇게 좀 바로 잡아주는 딱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인수인계가 계속 됐고, 특별한 상황 없이 하나의 일상처럼 이제 흘러가게 돼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오, 예. 그렇게 인수인계 이제 마지막 날이 됐고, 이날도 제가 직접 배달을 하고 옆에서 사장님은 이것저것 같이 봐주면서 동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한 4시 반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주택가는 좀 많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저는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골목은 멀리서부터 안이 보이는 그런 골목이 아니고, 왼쪽으로는 작은 도로를 끼고 인도를 따라서 쭉 걷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골목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동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골목을 지나쳤지만은 그 안으로 굳이 들어간 적은 없었던 골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막다른 골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골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차도 왔다 갔다 하는 좀 넓은 그런 길 같은 느낌의 골목이었는데, 아무튼 이 골목에 가까워질수록 그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안쪽에서 어렴풋이 우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둔탁하게 갈리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바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두두두두 하고 가만히 있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골목에 가까워질수록 정확하고 크게 들렸는데, 마지막에 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그 목소리가 얇은 여자가 억지로 목소리를 깔려고 내는 소리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흉내낸다라는 느낌으로 가만히 있어. 이게 마지막에 들리더라고요. 이때부터 뭔가 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사장님 얼굴을 봤는데, 사장님은 뭐지? 하는 표정으로 이미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무슨 소리 안 들려? 이게 무슨 소리지? 여자 목소리인가? 안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골목 입구로 저희가 탁 틀었는데, 네.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벽에는 그 쓰레기 봉투를 담는 커다란 수거함 있잖아요. 그 뚜껑이 위에 달려있는 그 커다란 수거함이 벽에 바로 붙어있고, 그 옆에는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 골목에 들어서면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그냥 탁 틀었는데 사장님이 그 수거함 쪽을 보면서 바로 엄마 깜짝이야 하면서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가지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봤는데 저도 여기서 사장님만큼 놀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것만 달랐어요. 저는 사장님한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쪽으로 고개를 저도 못 돌리고 있었어요.
속으로 아 이건 무조건 모른 척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애써 태연하게 사장님한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도 못했고 사장님 대답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하다가 다시 앞을 쓱 보고 진짜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아 하고 천천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그냥 인형 머리네. 아 내가 잘못 봤네. 아니 누가 인형 머리를 이런 식으로 올려놔 소름 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거 인형이 아니고 그냥 마네킹 머리 같은데요. 이때는 사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밖에는 얘기를 못했어요. 더 이상의 상황을 묻거나 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대화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도 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도 별말 없이 다시 일어나갖고 같이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골목 안에서 배달해야 되는 집은 총 3집이었는데 어쨌든 박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다 돌리고 나면 다시 거꾸로 나와야 되잖아요. 다 돌리고 나오면서 좀 전에 그 수거함, 그 마네킹 머리를 다시 지나쳐 나오는데 골목 밖으로 나오면서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내가 이걸 헛거를 본 건지 못 볼 걸 본 건지 알 수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놀래서 소리 질렀던 이유를 말하는데 저희가 이제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사장님이 봤던 거는 어떤 여자가 그 수거함 뚜껑 위에 서가지고 벽 쪽을 향해서 쪼그려 앉아 있었대요. 그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가지고 골목으로 들어오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더라. 마치 처음부터 골목에 우리가 들어갈 걸 알고 지금 들어오는 건 누구야 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상한 거는 자기가 봤던 그 여자는 분명히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발밑까지 축 늘어져 있었는데 내가 이걸 마네킹을 잘못 봤다고 하기에는 저 마네킹은 지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지 않냐. 가로등 불빛이 바로 위에서 비춰가지고 잘 보일 텐데 내가 이게 과연 잘못 본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시면서 예상하셨겠지만 좀 전에 있었던 이 상황 이거는 사장님이 애초에 잘못 보셨던 게 아니에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냥 일부분만 사장님도 보셨던 거예요. 그냥 제가 봤던 건 뭐냐 하면 골목 입구 전부터 이 여자 흥얼거리는 웃음소리 말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는데 골목으로 틀자말자 똑같이 수거함 위에 어떤 여자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벽을 향해 있었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발밑에 있는 마네킹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려가지고 고개를 흔들흔들 하면서 이 머리카락으로 빗자루질 하듯이 마네킹 얼굴을 막 쓸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마네킹 머리카락이랑 그 여자 머리카락이랑 엉켜가지고 풀려고 하는 건지 진짜 얼굴을 쓸고 있는 건지 저는 확실하게는 이제 못 봤었고 이제 상황적으로도 말씀드리면 이 여자 행동도 행동이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고 좀 많이 헐렁헐렁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이게 원피스가 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말라가지고 거의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게 보였었는데 이거는 거식증 환장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해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말랐었어요. 누가 봐도 이 상태의 몸으로는 어떤 옷을 입어도 헐렁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자가 이제 고개를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다가 그 마네킹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저희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니까 몸을 전체를 획 돌려갖고 저희 쪽을 보는데 이 목 부분이 수건으로 양쪽 부분을 잡고 걸레 짜듯이 이제 비틀어 놓은 것처럼 앱에 꼬여가지고 몇 바퀴는 돌아가 있었어요. 목이. 그리고 그 목이 조금만 움직여도 우두두둑 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될 부분에 눈이 없고 그냥 500원짜리 동전만한 까만 점 같은 게 하나씩 똑똑 찍혀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좀 애쓰겁다고 해서 속이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버린 상태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렸는데 겉으로는 이제 모른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장님이 놀래서 주저앉는 걸 그 여자가 이제 보더니 저희 쪽을 보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면서 저희 쪽을 보면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 수거함 위에서 그 여자가 내려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위에 서 있었고 앉아 있었고 그 여자가 계속 저희를 보다 보니까 저는 사장님한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반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튼 이제 나오면서 사장님이 이게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골목을 딱 빠져나오는 순간에도 그 여자는 저희를 계속 보고 있었고 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걷기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이 여자가 수거함 뚜껑 위에 서가지고 나가는 저희를 보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온몸이 말랐던 건 아니었어요. 이 배만 뿔룩하게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냥 올챙이 이 배처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다시 황급히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는데 뒤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가만히 있어. 이거였어요. 저는 여기서 당연히 대답은커녕 어떤 말도 못하고 사장님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다음 배달지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가죠. 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문 배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비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인수인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자가 계산된 상태였고 중간에 그만두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고 며칠 전에 그 골목에서의 기억 때문에 많이 무섭긴 했지만 일단은 그냥 계속 하게 됐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 골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수인계가 끝나고 저 혼자 이제 신문을 돌린 지 한 10일 정도가 흘렀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혼자 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무섭긴 했지만 사실 그 후로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좀 돌리기 시작했어요. 딱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면 그 수거함 뚜껑 위에 있던 마네킹 머리 그게 계속 그 자리에 놓인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좀 신경 쓰였어요. 네. 분명히 쓰레기 수거차가 와가지고 치우거나 누가 쓰레기를 버리려면은 뚜껑에 머리가 있으니까 그걸 치우거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게 신경이 좀 쓰였었고 그냥 머리를 치웠다가 다시 올려둔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도 아니 굳이 왜 그렇게 불편한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지나갈 때마다 그 인형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도 전에 봤던 그 기괴한 여자 그거는 이제 안 보이니까 예. 최대한 신경을 끄려고 했었고 아무튼 이 골목 안에 집 세 군데에 신문을 돌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집 세 곳은 모두 한 대문 안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라 가지고 사실상 한 곳이라 해도 상관이 없을 그 정도였는데 예. 이 집은 그 쓰레기 수거함을 지나쳐가지고 골목 안쪽으로 한 10m 정도 더 들어가면 오른쪽에 큰 대문 같은 게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좌우로 복도식 그 빌라처럼 3층짜리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층마다 한 대략 6집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복도에는 샤시가 없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왼쪽 건물에는 2층에 한 곳, 오른쪽 건물에는 1층에 두 곳 이렇게 총 세 곳을 배달을 했었는데 그 왼쪽 2층에 신문을 넣어줄 때는 직접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신문을 3단으로 접고 스윙하는 식으로 팔 스윙으로 해가지고 위로 확 이렇게 던지면은 신문이 올라가서 그 집 문 앞에 탁 떨어지게 이렇게 던져서 넣어주던 그런 집이었어요. 이날도 대문을 열고 신문을 접고 그 다음 위로 딱 던졌는데 항상 이제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문 앞에 떨어지든지 바닥에 떨어지든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소리가 안 나요. 던졌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생각을 하면서 몇 초간 그 집을 보고 있었는데 딸깍 하면서 그냥 문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을 쾅 닫는 게 아니고 정말 살살 닫으려고 천천히 닫을 때 나는 소리. 그 안에 문 걸쇠가 천천히 걸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애초에 밑에서 던졌을 때 그 집 문 앞에는 뭐 누가 있기는커녕 인기척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문을 던졌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고 그냥 문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이거? 이 생각으로 잠깐 있다가 어쨌든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두 곳에 신문을 배달하고 그냥 그 대문을 열고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던질 때마다 2층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이거에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이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냥 이 골목에서는 마네킹 머리 소리 안 나는 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날도 똑같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제 신경을 쓰면서 탁 던졌는데 제가 잘못 접은 건지 공중에서 신문이 풀어져 갖고 탁 터지더라고요. 그걸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배달할 수는 없어요. 다시 새 거를 가지고 던지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때 접어서 올릴까 하다가 그냥 직접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오, 예. 복도를 쭉 걸어가는데 제가 배달해야 될 그 집 그 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던졌던 신문들이 문 바로 앞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푹신한 뭔가가 있어갖고 거기 떨어져갖고 소리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푹신한 게 있을 만한 게 그 문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신문이 문 앞에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옆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 앞에 문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문 옆도 아니고 굳이 문 앞에 신문이 쌓여 있지? 그럼 문 안에 사람이 없다는 건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옆집 사람이 그냥 방해가 되니까 거기에 쌓아둔 건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저도 배달을 해야 되니까 문 앞에 신문을 놓고 다시 복도 끝으로 쭉 걸어가고 계단을 내려가는 그 순간에 제 등 뒤에서 지나온 2층 복도에 있는 모든 집들이 문 닫히는 소리가 한 번에 들리는 거예요. 아주 살며시 문단 소리가 딸깍딸깍딸깍딸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소름이 확 돋아갖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그냥. 그래서 신문을 실은 캐리어로 막 뛰어가려다가 다시 한번 저는 그 자리에 좀 굳어버렸어요. 그 캐리어에 웬 어린애가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몸을 앞뒤로 천천히 흔들흔들거리면서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활짝 웃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무표정에서 미소 짓는 얼굴을 확 변했다가 다시 무표정, 다시 미소, 무표정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웃다가 무표정, 웃다가 무표정 하다가 저한테 걸어와서 저를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뛰어서 내려왔던 그 왼쪽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것까지 보고 급하게 캐리어를 끄는 게 아니고 들다시피 확 잡아채서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뭐가 걸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캐리어를 반대로 잡아 당기고 있는 느낌. 뒤를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계단으로 올라가던 그 애가 캐리어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하는 말이 안가? 왜 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애기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좀 전처럼 웃는 표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왜 종이를 잡고 확 구기면은 종이장에 주름들이 팍 생기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얼굴이 그런 식으로 확 찌그러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주름살이 확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린애 얼굴에서 한 1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 얼굴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하베탈 주름 같은 그 표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안 가? 안 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캐리어고 뭐고 혼자 그냥 골목 밖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갔어요. 이 얼굴도 무서웠는데 안 가냐고 말하는 의미가 대문 안으로 왜 안 들어가? 들어가자 이 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버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는 그냥 그 상황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뛰쳐나간 거예요. 골목 밖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시 그 대문 쪽을 봤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끌고 나왔던 캐리어만 앞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서둘러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골목 밖으로 이제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근데 이때 여전히 쓰레기 수거함 뚜껑에는 마네킹 머리가 놓여져 있었어요. 예.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솔직히 이곳은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깜빡하고 그쪽으로 그냥 빵꾸 낸 것처럼 해서 건너 뛰었어요. 한 절반 정도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배달을 그만둘 순 없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은 채워야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집만 건너 뛴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건너 뛴 지 한 3일 정도 지나가고 새벽에 출근을 했는데 남자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배달 좀 잘 해야겠다고 그저께부터 신문 못 받았다고
뭐 땡땡 빌라 그 집 세 군데에서 매일 전화가 왔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침에 전화 받을 때마다 직접 갖다 줬는데 까먹지 말고 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말을 할 때 그 여자 사장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사장님이 저를 다시 따로 불러갖고 내가 그 옆 지역에서 배달을 하는 애한테 걔는 오토바이 타니까 걔한테 거기 따로 넣어주라고 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여자 사장님하고 그 골목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그냥 눈치껏 저한테 그냥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인사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골목은 건너뛰고 신문을 이제 돌리게 된 거였고 그 상태에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4시 정도부터 이제 신문을 돌리려면은 집에서는 보통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됐어요. 네. 매일. 그리고 다 돌리고 집에 들어오면 대략 6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고 매일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고 또 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몸에 무리가 좀 가더라고요. 근데 이날따라 몸도 많이 무거웠었고 근육통에 몸살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신문을 쭉 돌리는데 어느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골목 입구가 보였어요. 평소대로 저는 그쪽을 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반대로 돌려서 딴 데를 보면서 이제 지나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마네킹 머리를 빼면은 특별할 것 없었어요. 그 골목에 그 쓰레기 수거함 그쪽에서 소리도 이제 산동 안 들렸고 근데 이때는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오. 정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그 환경 미화원 아저씨가 그 쓰레기 수거함 앞에서 뚜껑을 막 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 그런 아저씨가 있다 보니까 무서운 것보다는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저 아저씨가 마네킹 머리를 치울까? 그런 궁금증이 순간 들어서 잠깐 서가지고 예. 아저씨의 행동을 지켜보게 됐어요. 아저씨가 그렇게 수거함의 뚜껑을 여는 순간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몸이 뒤로 확 꺼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잠깐 기절을 한 것 같더라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저를 흔들어서 막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눈을 살짝 떠서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봤던 환경 미화원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학생 괜찮아? 정신 차려봐! 이러면서 저를 깨우고 있었고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고 있다가 저한테 계속 말을 거는 이 아저씨의 계속되는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처음에 아저씨가 저한테는 학생 정신 차려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학생 거기 누워있으면 안 돼. 여기 누워있어. 여기 누워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맨 처음에 왔던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확 올려서 보니까 방금 전까지 저를 깨우던 아저씨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누워있던 곳은 그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그냥 한 복판에 누워있었어요. 바로 이제 쓰레기 수거함 쪽을 돌아보니까 왠지 이번에는 항상 지나치면서 보였던 그 마네킹 머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거함 뚜껑을 열었던 그 환경 미화원 아저씨 그 근처에 쓰레기차가 없었어요.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또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골목 밖으로 다시 저는 뛰쳐나가게 됐어요. 그냥 남아있는 이 어지러움도 있었고 아침이 돼도 이게 안 가시다 보니까 학교를 안 나가고 병원을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은 그냥 빈혈이라고 좀 잘 쉬어라. 그래서 그날은 학교를 못 가고 이제 푹 쉬게 됐고 업체 사장님한테 그날 전화를 걸어서 한 달은 채우긴 할 텐데 한 달까지만 하겠다 그만두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며칠만 더 하면 이제 한 달이 채워질 만큼 거의 이제 배달일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막 겨울 방학이 시작이 됐고 저는 그 골목 안으로는 여전히 배달을 안 했고 입구를 지나갈 때마다 힐끔힐끔 그쪽을 이제 바라본 적도 있는데 마네킹 머리는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었어요. 다행히 어떤 것도 보이지도 느껴지는 것도 더 이상 이제 없었고 예. 그러면서 아 그냥 내가 몸이 좀 허해져서 좀 쇠약해져가지고 정말 턱걸을 본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이제 신문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 코스
여기는 가정집이 아니고 큰 도로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당구장. 그 당구장 현관문에 스포츠 신문 한 부, 그다음 조간 한 부 이런 식으로 내려놓아야 될 이제 차례였어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고 당구장 현관문은 유리통문이었고 그 앞에 신문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 가게 안에서 쿵쿵쿵쿵쿵쿵 이런 사람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굴을 유리 쪽에다가 더 대고 통문 안을 이제 봤는데 이 가게가 이 벽에는 다 큰 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고 도로가다 보니까 내부가 좀 잘 보이는 편이었어요. 보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당구대 그 위에 누가 차렷 자세로 쿵쿵쿵쿵 하면서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또 양손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마네킹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들고 쿵쿵쿵쿵 뛰던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마네킹 머리를 던지더라고요. 한번 받아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네킹 머리가 날아와서 유리문 앞에 떨어졌고 와... 저는 그 머리를 보자마자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미친 듯이 도망친 거죠 그냥.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건너뛰는 배달 장소가 한 곳이 더 늘어났어요. 그 골목, 그다음 그 당구장.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이렇게 신문 배달을 딱 한 달만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저는 이 이후에 이 악몽 같은 네 가지 기억을 뒤로 하고 예. 이 배달 일을 그만두면서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마침 방학이 시작한 터라 곧바로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이번에 반대, 그러니까 낮에 할 수 있고 사람도 많은 햄버거를 파는 땡땡리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주문이 들어오는 햄버거를 만들면서 나름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긴 괜찮아. 예. 사람도 많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재밌게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햄버거 패티를 제가 튀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일이 떠오른 거예요. 신문 배달하면서 있었던 일. 그러면서 하면서 뭔가 머릿속에 스치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분명히 한 달 전에 신문 배달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서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패티를 튀기면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걸 보면 물기가 좀 있고 약간 표면이 하얗잖아요. 근데 그게 열이 가해지면서 점점 익고 색깔이 변해요. 진하게. 오. 그러니까 제가 신문 배달할 때 그 쓰레기 수거함 항상 그 뚜껑에 있던 그 마네킹 머리 그 얼굴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네킹 얼굴 색깔이 점점 변해간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매끌매끌하고 새 것 같은 거 깨끗한 모습 중간중간에 지나치면서 봤던 거는 조금씩 잿빛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피부색이 점점 꺼뭇꺼뭇하게 변했던 거예요 그냥. 예. 결국에는 나중에 그 당구장의 현관문에서 봤던 그 마네킹 얼굴은 눈도 들어가 있었고 여기저기 구멍 같은 흉터도 있었고 피부도 쭈글쭈글한 게 주름살도 많이 난 걸로 보였었던 거예요. 예. 저는 들었던 생각이 이게 마네킹이면 한 달 만에 이렇게 상할 수가 있을까? 이게 마네킹을 본 게 아니면 살아 있었던 신체 부위가 서서히 부패해가는 과정을 봐왔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살아있지 않은 것을 봐왔던 거구나 이러면서 찝찝한 기분이 좀 오래 갔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결론이 아닌 이야기 같아서 귀족분들한테는 말씀드리기 좀 많이 죄송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 주인공은 역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예전 일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휴휴님은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심에 있어서 굉장히 담담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주셨었거든요, 이때까지.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럼요. 엄청 담담하게 네. 푸시는데, 그것도 무섭게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제 경험이다 보니까 좀. 그렇죠. 무서운 감정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담담하지만, 그때 그 감정이 살아났을 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오늘 휴유님께서 해주신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그렇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신문 배달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여러 곳을 다니고 또 이렇게 어두울 때도 다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예. 요즘에는 뭐 신문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때 나왔던 뭐 마네킹 아니면 그때 나왔던 뭐 무서웠던 형체와 뭐 이런 느낌들도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일단은 시들무 공식 휴이경님, 네, 휴휴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공백을 가지시다가 참여를 다시 해주시는 거고, 돌비 휴휴만 검색하더라도 레전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미 가득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정주행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